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악성 코드의 정적 분석을 할수 있는 오픈 도그, 우리가 스태틱 리버스 엔지니어링, 뭐 SRE라고 하는 이 도구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실행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제 리버싱 분석을 할 때 정적 분석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코드들을 실행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뭐 스트링 정보 같은 거, 특히 이제 API 정보 같은 걸도 굉장히 많이 보죠. API 정보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API에서 특정 어떤 함수들, 이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정한 파일들을 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함수들, 뭐 라이트 관련된 함수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메모리 정보들을 뭐 이렇게 들어가 그 메모리 정보로 쓰는 확인하는 쓰게 하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정보들을 파일들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바이너리 파일 안에 정확히 말하면 PE 파일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스트링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API 정보하고는 좀 다르게 말 그대로 이제 URL 주소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스트링 정보, 문자열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킹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여부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가 이제 API 정보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DLL 파일 같은 거나 EX 파일들, 뭐 함수들 같은 거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국외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신 업체 중에서 어떻게 체크인되어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인데, 요거는 이제 API 키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러한 이 메타 데이터 정보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PE 파일 같은 거는 뭐 PE 프레임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적 파일 그 도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한정된 정보들 좀 볼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용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과정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전에 이제 주소들을 복사를 하고요.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런 정적 분석들 할 때는 리눅스 환경 쪽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git clone, 그 다음에 금방 주소 저장했던 것을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폴더 쪽으로 가시면은 requirements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모듈들,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python pip죠. pip 이렇게 해서 설치를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좀 설치가 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버전 정보들이 다른 걸로 또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좋은 도구죠. 그래서 야라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라 같은 경우는 룰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설치 과정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오류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설치를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은 이제 파이썬 sre.py라고 하는 파이썬으로 실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파이썬 3버전 기준입니다. 칼리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3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이라고 명령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홈 디렉토리 칼리 홈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미리 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lab01.03이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political marials 라고 하는 그 샘플 코드가 있거든요. 책에서 나눠지는 그런 샘플입니다. 저도 그것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로가 좀 틀렸네요. 저 바탕화면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아마 권한이나 이제 일부 파일들이 실행을 할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파일이기 때문에 금방 걸려요. 네, 금방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API 정보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API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것을 분석을 했네요. 자, 다른 것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간단한 거라다 보니까 거의 정보들이 없네요. 1점을 이걸로 할까요? 한번. 얘도 좀 많이 간단한 것 같아요.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analyze, 그 다음에 오늘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API 정보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API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파일들이 같은 경우나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find next 파일 같은 거나 first 파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copy 파일 같은 건 뭐냐면은 특정한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앞뒤 한마디로 그 전체 디렉토리의 파일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들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copy 파일은 말 그대로 파일들을 어떻게 copy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API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행위들을 이쪽으로 정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API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API 중에서도 여러 그런 파일들에서 존재하는 API 정보들을 또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스트링 정보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스트링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트링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링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정보는 말 그대로 바이너리에서 스트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정한 깨진 그런 문자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영역 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커널 132.dll 이렇게 원래는 이제 커널 32.dll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132.dll 좀 의심되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arning, 뭐 destroy your machine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파괴한다, 뭐 이상한 문자들도 이제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링 정보에서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악성 코드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다 텍스트 파일 정보들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동화 도구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사용할 때 유용하죠. 물론 이제 자동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이제 소개했던 애니런이라고 하는 곳이나 아니면 하이버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API 정보들을 가져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현을 할때좀 이렇게 참고를 할수 있는 그런 도구,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